입차 못 내는 낙존지에 하며 신광불매는 망고이유하미로다 나 이제 불임문으로 이제 절에 이렇게 들어다 보면 입차문 내는 막존지여 신광불리는 망고휘유하다 이제 이렇게 써졌죠. 봤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그걸 잘 안 지키거든. 안 지켜서 내가 이제 한 번 더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막존지혜하라. 지혜를 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혜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잘났다, 못났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이런 어떤 사회의 짧은 지식이나, 작은 부나, 이렇게 명예나, 이런 것을 여기까지 갖고 와서, 부처님 전에 갖고 와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삼독을 버리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의 감로 말씀을 법수를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 다 탁한 오물로 변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불임문을 들어오면서 이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싹 놓고 싹 그릇을 비어가 그래서 부처님의 감로법수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강불매는 망고희유하다. 우리가 원래 중생으로 있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로 있었어요? 예, 근본이 부처다 말이야. 부처인데 형태가 다 다르죠? 그렇죠? 왜 형태가 다릅니까? 형태가 다른 건 몰라요? 똑같아야 될 건데, 그지? 그것은 이제 업 때문에 그렇다, 업 때. 카르마라고 이제 업 때문에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그 업을 씨앗으로 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이 각각 이렇게 다,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상둥이도 안 갔단 말이야.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업을 잘 녹이고 또 탐진치 이걸 뭐라 합니까? 삼독이라 하죠. 예, 삼독을 우리가 근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중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독을 우리가 접하기는 접하되 거기 착하지는 말아야 된다. 거기 떨어지지는 말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돈을 벌기는 벌지만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백중기도 아홉 번째 하는 뭐 백중기도를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중기도를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백중기도가 나온 지가 38년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 그 전에는 백중이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칠석을 많이 했죠. 칠석은 왜 합니까? 칠석불공을 우리가 하는 것은 오래 살라고 하죠. 그렇죠? 칠원성군님께 그 명 길게 해달라고 칠석기도 하는 거 아이가? 옛날에 많이 했어요. 또 저 서울 쪽에서는 이제 입춘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백중을 하게 된 거는 내가 백중 기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1981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1981년도. 지금부터 37년 전이죠. 그 제가 이제 79년도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승가학원이라고 79년도는 중앙승가학원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내전만 배워서 우리가 포교하기가 쉽지를 않아. 그래서 외전을 좀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40 중로로 출가한 지가 46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공부를 대학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극히 적었고 또 동진 출가하고 이런 어린 사람이 출가한 사람은 거의 국민학교 졸업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전마 배 안 하니 내전을 갖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말이 아마도 고려해서 해주니까 어렵기도 어렵고 뭐 이래서 이제 학교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우리 도반들이 이제 올라가서 중앙성가학원이라고 비구니절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979년도 2월 달에 올라가 준비해가 3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중앙성가대학으로 이제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대학이라는 게 그게 뭐 말마 대학이지 이미 대학이라 그 허가가 난 것도 아니고 80년도부터는 이제 79년도는 중앙성가학원이라고 했고 80년도부터는 중앙성가대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고 지금까지 이제 학교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십몇 년을 봉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1980년도 10월 27일 날 전두환 정권이 이제 전국에 있는 사찰 3만 개인가 뭐 하여튼 그래 되는데 군인들을 다 시켜서 전 다 불교를 탄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는 17 범난이라고 하죠. 내가 그때 이제 저 말죽거리 가면 모르죠. 말죽거리 가면 저 서울 입구에 그 들어가는데 그 양재동 그쪽을 말죽거리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제 한양 이제 과거 보러 오고 뭐 그거 하러 올 때는 이제 말 타고 이제 이래 올라가는 말죽거리 거기서 이제 말 다 매놔놓고 이제 한밤 자고 그렇게 이제 한양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말죽거리인데 말도 시가고 사람도 시가고 했던데 말죽거리에 있는 이제 자롱사라는 데 이제 주지를 했는데 나는 그때 쳐들어올 때 마침 내가 이제 영국은 부산이니까 부산에 일이 있어가 밤 차를 타고 이제 내려왔는데 아침에 우리 부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군인들이 들어닥쳐가 뭐 다치는데 그거는 뭐 조그만한 절인데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교계를 발칵 뒤집어 나누고 다 치고도 치고 뭐 그래 했는데 큰 돈도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뭐 나쁘다 해가 이제 사람들을 좀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게 아마 핍박을 받았죠. 종단에 이제 행정하는 스님들이 많이 이제 잡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주에 가면 흥국사라고 있는데 그 흥국사에 이제 몇 달 걸어서 이제 그 감옥소 가듯이 그렇게 이제 한 방에 이제 가다 놔놓고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불교를 어떻게 했는데도 별 뭐 돈이 많이 나오든 많이 나와야 되고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많이 뭐가 나와야 될 텐데 큰 별 그게 없으니까 좀 미안하니까 중앙성가대학에 이제 그때 이제 정화한 절을 하나 주더라고. 그 절의 이름이 이제 영화사입니다. 영화사라 하니까 그때만 해도 영화사라 하니까 내가 절 맡아가 들어가는 게 1980년 12월 6일 날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가 있으면 뭐 영화 영화 배우 되겠다고 오는 젊은 애들 있잖아요. 전화가 많이 와요. 영화사라 하니까 그럴듯하죠. 이제 영화사 전화번호가 444에 4321이라 전화번호 좋죠. 4431이고 그게 영화사가 절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워커힐 바로 넘어 있었습니다. 아차산 밑에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범어사하고 똑같이 의상대사가 창안한 절입니다. 의상대사가 창안한 절입니다. 의상대사가 창안한 절입니다. 그거 들어가가 81년도를 맞이해서 정초화되니까 굉장히 정초에는 뭐 신도가 많고 오래된 절이고 하니까
아니, 어두운데. 초파일을 딱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을 그때 한 3,40명 내가 영화사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는데. 신도가 하나도 안 와요, 신도가. 하나 안 오고, 이 학생들은 미개 살리려고 하고 가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이제 기도인데, 이왕 기도를 할 바에는 좀 의미 있는 기도를 하자. 이래가 했는 게 이제 백종 기도가 되겠습니다. 백종 기도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4번 정근을 하고, 아침, 점심, 낮 2시, 저녁, 이렇게 4분 정근을, 그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건 뭐 학생들도 많고, 또, 그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면서, 그때는 주로 이제 우리가 4번 할 때마다 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소위경전을 이제 매 할 때마다 이제 읽었어요. 그리 금강경의 지혜로, 금강의 지혜로, 우리 영가님들이 전 다, 업을 다 소멸해버리고, 극락왕생하든지, 환도인생하든지, 사람을 다시 태어나든지, 하여튼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이 있을 것 같은 지옥, 지옥문이 열리도록 해서 천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효사상을 가미한 기도를 했어요, 효사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가라는 것은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상이니까 우리의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알았어요? 예. 뿌리가 잘못되면 줄기가 어떻게 돼요? 시들어지고 뭐 비틀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효사상을 근본을 위에 어른들 효하는 사상을 강조를 하고 그때 뭐 우리가 이제 그 백종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떠오르는 우리가 부처님 제자 생각이 납니까? 누굽니까? 예, 목련존자, 목걸련존자라고 했죠. 목련존자인데 목련존자 음모니 이름이 뭡니까? 마야 부인이 나오네. 청제 부인입니다. 청제 부인. 그 목련존자가 속가 이름이 나복이라, 나복이. 나복인데, 그, 바라문 가정에 태어났다고. 인도의 바라문, 사성 계급제도 중에 제일로 위에 이제 바라문 계급제도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그때 아마 그 목련존자가 살았던 그 동네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와서 설법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들어보면 너무 좋거든. 난 출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내가 출가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걸 하시면 난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지혜에 목마르고 이렇게 하던 차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재산이 있었는 것을 이제 3등분을 해가 한 등분은 아버지 죄를 잘 지내드리기 위해서 한 등분을 갈라고. 한 등분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 등분을 이제 갈라고. 한 등분은 이제 나보기가 이제 먼 외국 나라에 가서 이제 돈을 벌어와가 어머니를 잘 이제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넉넉히 남겨주고 출가해야 되겠다. 이래가 이제 그걸 3등분을 해서 이제 나보기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아버지 제사 잘 지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가 돈 벌어 올 때 잘 하시라고, 부탁을 해놔놓고, 이제 나보고, 이제, 내가 돈 벌러 갑니다. 무효하러 가는데. 어머니, 청제 부인이, 이제, 나보기를 굉장히 겁을 많이 내요. 딴 사람은 겁을 다 안 했는데, 나보기만 딱 보면, 겁을 내요. 아들을 겁을 그렇게 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마 이랬는데, 청제 부인이 이제 또 뭘 좋아했느냐?
짐승을 기둥에 묶어 놔놓고 때리는 거. 때리면 짐승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서 울겠죠? 그 소리가 천상 음악같이 들렸는 거라. 그러니까 때려가 이제 죽으면 이제 잡아가 이제 또 묶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고기가 이제 아, 돈 벌러 가고 아, 나서는 이제 늘 그렇게 하고 아버지 아, 제사 좋은 어, 수행하는 어, 스님들을 모시고 기도하고 계속 천도제를 지내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지내도 안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보기가 돌아오게 되는데 나보기가 이제 돌아올 때쯤 돼가 나보기가 자기가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눈치를 보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때부터 조금씩 나쁜 짓을 해도 뭐 어머니니까 어떻겠어요. 뭐 그거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시자를 시켜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봐라. 그러고 도련님이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도착한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시자를 이제 보내놓고 시자한테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죄를 잘 지내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라 했어요. 그래가 이제 시자가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맨날 뭐 동네 사람들 잠을 못 잘 정도로 짐승을 잡아다 패고 뭐 이래서 막 비방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걸 듣고 와서 이제 마나님한테는 그렇게 전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아들이 온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단을 막 차려놔 놓고 거기에 막 향을 막 엄청 실을 피하가 그거 해놔 놓고 죄를 매일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해 놓습니다. 해 놓고 이제 기둥이고 뭐고 거기는 뭐 짐승들 피 칠갑을 했는 그거는 일일이 다 씻어내고 뿌리가 깨끗하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보기가 이제 돌아오니까 어머니 돌아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라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재산을 잘 지냈습니까 하니까 이제 아, 잘 지냈다고. 잘냐? 내가 못 지냈을 것 같으면 일주일 있다가 내가 벼락 맞아 죽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는 확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도 뭔 얘기야 거짓말을 하면서 뭐 그거 하면 입이 보살이라고 말이 시가 된다고 그래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보기가 들어오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나보기가 이제 그런데 어머니 죄를 지네들을 장례를 다 드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부처님 이제 출가를 해서 정말 피나는 정진을 합니다. 정진을 해서 이제 신통제일 목걸련 존재라 하죠.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이 가장 뛰어났던 그런 이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통이 자기 뛰어나고 하니까 이제 이 선정에 들어가 이제 어머니가 있는 곳을 이제 찾아보니까 지옥에 계시거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계시는 걸 어떻게 이제 지옥으로 이제 와서 자기가 이제 건져내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와서 울며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가르쳐 준 게 많은 수행하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죄를 지내고 그런 데가 백종이라 했죠. 백종 100가지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면 하고 또 그것이 끝나는 날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백종일입니다. 백종일이 7월 보름날은 이제 해도연이라 해서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다. 지옥문이 알았어요? 그저 뭐 무턱대고 하는 게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니까 그때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 신통이 있기는 있어. 신통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공덕을 짓는 게 공덕이 좋습니다. 여기 계시는 뭐 누가 돈을
매덕을 내놔놓고 죄를 지내고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쏟아서 기도를 하고 그걸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의 사상은 이제 나보기 목련존자의 어떤 그게 이제 효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백종기도가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겁니다. 백종입니다. 백 가지 음식을 해. 백 가지 음식이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뭐, 요새는 냉장고도 있고, 뭐, 얼음도 있고, 이래가 이제 보관도 잘하고 하지만, 그럴 때는 전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제 돈도 없고 학생들 데리고 있으니까 아주, 힘이 들어서 이제, 그래, 백종기도를 49일 동안 하니까, 그때도, 81년 그때도 수표가 날라다니더라고. 돈이 생각하는 대로 돈이 들어오더라고. 전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미 터져봐야 얼마 되겠나만, 미 터지도록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심이 나서.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효시가 되어가 승가대학이 지금, 38년, 40년이 다 돼가지요. 40년이, 다 돼가는데, 승가대학에서 이제 계속, 영화사를 맡았다가, 있다가 또 개원사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절에 가는 데마다 이제 내가 백중 기도를 하는 거를 다, 내가 주지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와 공부하고 가면서 그걸 다 배워가 이제 그게 퍼지기 시작해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여름 수입 중에는 이제 아마 백중기도 수입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외우세요? 안 맞나? 백중기도 아니면 신도 안 옵니다. 지금 뭐 부산이 35도 되는데 뭐 지금, 그래도 조상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이 전 다, 좋은 데 태어나셔야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는 가족들이 하는 일이 전 다 잘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 모시는 게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백중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는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본보사 같은 데는 이제 작은 사찰에서는 우리가 말사 같은 데는 이제 백종에 맞도록 이제 요새 토요일마다 이제 제를 합니다. 요번에 이제 사제 하는데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는데 예, 본사에서는 이제 그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90일 동안 이렇게 옛날에 대성스님 있을 때 내가 총무하고 가는데 그때는 100일도 했죠. 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큰 절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작은 절에 또 이제 그 다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이제 오시라고. 또 뭐 다다익스에라 해서 많이 하면 기도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정성도 많이 쏟을수록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걸 잘 아시고 백중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공양을 백중기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공양 내봤어요? 몇 사람 점두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백중기도가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조상의 어떤 위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이렇게 이제 책을 들고 왔는 거는 이제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 이렇게 됐죠. 금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물체 중에 가장 뭐한 겁니까? 야문 거지요. 야문 거. 야무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는다. 금강반야는 뭐냐? 지혜죠.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금강반야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방법. 경이라고 하는 건 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금강반야의 반야로서 이차한 사바세계에서 저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혜를 이렇게 담았다 이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이
이제 법회 인유분에 보면 이제 하도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잘 하시고 법문이 우리가 중생들이 들으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고 이래서 기수고 고독은 고독원을 이제 고독원에서 이게 이제 금강경을 설하는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회 인유분은 이제 법회가 일어난 상황 일어난 상황을 이제 처음에 여시야문하오니 일시에 불이 나는 이와 같이 들어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에 계셨을 때 사위국에 있는 기수국 고독원이라 한데 이게 이것은 이제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부처님이 늘 이제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대중들 모아놔놓고 설법을 하고 이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또 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고독장자라는 분이 극고독장자는 외로운 일을 도와주는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그분을 이제 극고독장자 외로운 일을 도우는 장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이게 편안하게 법문하실 수 있고 그거 할 수 대중을 이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장소를 집었는 게 어딨냐 하면 그 진짜 기가 막힌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를 이제 살라고 보니까 사위성 거기에 있는 이제 왕의 아들인 이제 기타 태자의 어떤 소유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태자가 뭐 그거 도의업사 그거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겠죠? 그러니까는 꼭 저게 그 고독장자는 부처님한테 거기에 집을 참 좋은 도량을 하나 세워 드리고 싶은데 안 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팔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기타 대자가 아신 말씀이 그 동산 그 네가 지금 절을 지으려 하는 그 동산에 금입을 다 깔아서 덮을 만한 돈을 내한테 갖다 주면 내가 팔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독 장자가 돈은 많았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금입을 이제 사서 이제 거기 이제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기타 태자도 이제 감복을 해서 그 땅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타 태자와 그 고독 장자가 이제 둘이 힘을 합해서 만든 정사. 정사가 바로 이제 절입니다. 정사에 1250 대중과 함께 계셨다. 이때 세종께서 식시에 공양하실 때 부처님께 공양 몇 번 했습니까? 다 잊었구나. 아예 모르나. 아이 아무리 법문이라 하더라도 소통이 돼야지. 그렇죠? 소통 안 돼도 어떤 사람 지금 깜방에 있는데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다. 우리가 우리 결제 때는 이제 법공양을 한 다음에 가사장삼을 읽고 있는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지금 벗었지만은 바로 공양을 하는 게 이제 법공양인데 4시에 한번 합니다. 4시에. 4시라는 것은 9시에서 11시 사이를 4시라 하죠. 4시에 하면 안 돼. 4시에 할 때가 이제 법공양이라, 법공양. 그래서, 법공양 때가 돼서, 법공양 때가 되면 인도도 막 덥고 그러니까 이제 옷을 이제 가사를 두르고 있다가 이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뭐, 거기서 뭐, 정진하고 그거 할 때는 옷을 벗어놓습니다. 이 옷도 귀하니까, 가사가. 이제 가사는 이제 법이니까 이제 때가 돼 밥을 얻어 먹으러 이제 얻으러 가실 때이기 때문에 이제 가사를 이제 그때 이제 입습니다.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일발이라고 요새는 이제 사발서지요. 바루가 이제 네 개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반찬 담고 하나는 이제 물 담고 하나는 국 담고 하나는 밥 담고 이런 사발을 쓰는데. 이제 일발을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를 들고 이제 입사위대성, 사위대성에 이제 걸식하실 때, 걸식을 하실 때 저 성 가운데 어귀성 중에 차제거리 하시고 저 성 가운데 차제거리 했다. 이것도 이제 차제거리란 뭐냐? 순서대로 질서 없이 우리가 바보들어 다니는 거야. 잘 주는 데만 다니는 게 아니고 잘 주든 못 주든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밥을 얻으러 가야 됩니다. 내 잘 준다고 해가 첫 번째 가고 뭐 여섯 번째 그거 많이 준다고 그쪽 가가 바보도 오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네. 여기 이제 법공양의 방식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도 가야 되고 부자한테도 가야 된다 그랬어요. 부자한테 가가 그거 하는 것은 대체로 부자 사람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인쇄합니다. 인쇄하니까 부자가 되지. 그렇죠? 벌어가 뭐 자꾸 서적기면 뭐 돈이 모아지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쇄한 것을 면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거가는 이제, 공양을 한, 밥을 얻는 거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은, 업이 두터워가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복지어라고. 알았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집을 이제 돌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부자들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은 물 부어 뿌리고 또 짝대기가 나와 쫓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 험한 거를 그거 해도 넘넘히 아주 성질 하나 안 부리고 그렇게 이렇게 밥을 일곱 집을 이제 이렇게 얻습니다. 그래서 비구는 뭐라 하느냐? 걸사라 해, 걸사. 알았어요? 비구는 걸사, 포마, 이렇게 이름 쓰는 것은, 걸사라 하는 것은, 얻어먹는다, 이 말이야. 얻어먹기는 얻어먹는데, 뭐 한다? 얻어먹기는 얻어먹는데, 선비야. 수행정진하고, 늘, 지혜를 닦고, 그래서 또, 밥을 얻어먹으면 그저 얻어먹는 게 아니라, 얻으면 그 집들의 어떤 늘 위해서 축원해주고 해줍니다. 일반 그 밥 얻어먹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거린이라고 하죠. 거린하고 걸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알았어요? 거린들은 잘 주는 데만 갑니다. 쫓아내고 하는 데는 안 갑니다. 알았어요? 그게 이제 차이라. 그래, 이제, 차제거리하고 환지본차서, 곧, 이제, 기수고 고동에 돌아와서, 밥을 다 마치고, 옷을 벗고, 바루를 거두고, 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인도에서는, 이제, 맨발로 다니세요, 맨발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족이 부자이자 하시다, 발을 씻고, 이제, 자리에 앉으셨다.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 질문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법회가 일어난 상황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때 장로수보리가 제대중 하야 적종자기하고 변단우견하고 우설 착지하고 합장 공경하야 200% 아대 희유 세존이시여, 열에는 선호렴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하나이다. 그때, 이제, 장로수보리가 그 대중 가운데 이제 수행도 높고, 연세도 많고, 이제 이런 분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로 많이 서지요? 그걸 다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사쿠라가 뭔지 알아요? 가짜 백입니다. 그러게 불교에서 이게 300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부처님 시대에 나왔는데 이게 기독교가 생긴 게 기독교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설익기원이죠. 태어난 것부터 그게 해도 2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좋은 장로라는 이런 좋은 그거를 우리는 서도 안 하고 오히려 기독교에서 장로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하고 장로하고 이제 값어치기가 뭐 교회를 지으니까 거기 수입이 짭짤해. 11조 주고 뭐 우리 신도들은 뭐 천 원짜리 넣는데 그 사람들 11조 갖고 오고 뭐
보통 보일간에 뭐, 그거 내는 게, 한 38까지인가 그래 되더라고. 지금은 한 50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돈 내는 게. 우리는 그만이 안 되죠? 백중대 오면 이제 뭐, 백중대, 연가 1위당 10,000원씩 내고, 그 뭐, 불전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나오면 막, 옆에 사람들 깜짝깜짝 놀란다고. 50,000원짜리 나왔다, 이러면 막, 까무러실 거래, 그렇잖아요. 그래, 근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활발하고, 그거는 이제 사업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세상이 돈 세상이니까 돈 많은 놈이 지금 이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걸 잘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불교를 보호하려고 하면 그래도 관리할 정도는 이제 갖다 줘야 됩니다. 아니 돈 갖다 달라고 하면 중이 뭐 한다고 돈 타령하나. 돈 이 채가 얼마나 많노? 우리가 법원사 같은 경우는 한 60채 넘습니다. 60채 넘으면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또 스님들 얼마나 많아요? 스님들 많은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새 시대에 맞도록 살아야 돼. 이제 시간이 부스러 다 돼가는 거. 이제 첫째 이제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이제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옷을 오른쪽 어깨 모두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짚고 이렇게 이제 무릎을 짚고 이제 이렇게 이제 호계합장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합장 공경하고 백불원한테 부처님께 말씀을 사르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희호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모든 보살 마사를 잘 호렴하고 잘 부촉하십니까? 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죠? 정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머물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에는 이게 두 가지 아는 거를 이제, 그걸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호렴과 부촉,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세히 잘 지도하는 거를 이제 호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수행을 잘 하도록 하고, 수행이 잘못되면 이제, 반대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하여튼 불쌍한 중생들을 또 여적자가 생각했다. 금방에 태어난 애를 적자라 하죠. 빨간 아이를 핏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살 마살들을 어떻게 잘 호렴하며 또 어떻게 부촉을 하시나이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네가 참 질문을 잘했다. 내가 보살 마살들을 잘 호렴도 하고 잘 부촉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이 그거 하더라도 이제 잘못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를 못 개척하고 내가 확실한 이제 진리의 법에 못 갔다 갈 거든요. 그러면 경전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 알았습니까? 예. 아무데나 되고 막 전바치 한데 갔다가 들은 소리, 그거가 막 수행하러 간다고 막 하고, 무당한테 가서 들은 소리가 하러 가는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머물며, 그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을 받느냐. 참, 마음 머물고 항복받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마음 때문에 이거 탐진지 삼독도 우리가 뿌리치지를 못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선제선제라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야. 너가 말한 바대로 여래께서는 선호령, 하고 선부초, 하시느니라.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당이었을 하리라. 너에게 이제 설하겠다.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산맥 산보리심이 마음을 일으킬 땐,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물며 응당이 이와 같이 항복을 받는다. 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조복을 받고 어떻게 그거 하는가는 이제 제3대승정정분에 나오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고 내가 이거 또 이제 들려줄, 그게 만회가, 이게 법회는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알면 실천을 안 해. 알겠어요? 그리고 입차 못 내는 막존재다. 지금까지 내가 우리 집에 재산이 한 100억 되는데 내가 이거 뭐 그거 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지 마시고. 자, 그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타달께 뭐 있어? 바람이 있기에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있거늘 떨어진 꽃잎 주워들고 울지 마라. 인생이란 희극도 비극도 아닌 것을 산다는 건 어떤 이유도 없음이야. 세상에 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부와 명예일지 몰라도 세월이 내게 물려준 것은 물려준 유산은 정직과 감사였다네. 이게 정직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 같으면 생로병사 사고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는데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지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알았어요? 네.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리고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돈 번다고 저기 돈 벌러 가가 택배대 앉아있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예. 그럼 행복하다고 다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지.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무한하지 않아. 아득한 구름 속으로 아득히 흘러간 내 젊은 한때도 그저 통속 하는 세월의 한 장면일 뿐이지. 그대 초월이라는 말을 아시는가? 노년이란 나이 눈가에 자리 잡힌 주름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나이. 삶의 길이와 희노애락에 조금은 의연해질 수 있는 나이.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깨닫는 나이. 여기 다 해당되는 분들이네, 여기다. 예, 해당되는 분들이네. 그 잡을 거, 놓을 거, 이거 구분 못하면 망신당합니다, 나이 무고가. 예. 삶을 볼 줄 아는 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식의 미래와 소망을 더 걱정하는 나이. 여자는 남자가 되고, 남자는 여자가 되어가는 나이. 요새 정년퇴임하면 그렇잖아요. 여자는 힘이 불끈불끈 솟아가고 남자는 쪼그러져가 맥도 못 치고. 맞죠? 밖에 있던 남자들은 들어오고 안에 있던 여자들은 밖으로 나가려는 나이. 여자는 팔뚝이 굵어지고 남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나이. 네? 나이를 보태기보다는 나이를 빼기를 좋아하는 나이. 이제껏 마누라를 이기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마누라에게 지고 살아야 하는 나이.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가슴에 한기를 느낄 나이. 먼 들녘에서 불어오는 한 주머니 바람도 괜시리 눈시울을 붉혀지는 나이. 겉으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가슴 속은 텅 비어가는 나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액은 훌훌 털어 날려버리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람으로 이렇게 온 것이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되고 못 되고는 자신의 능력에 딸렸지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나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고 항상 대화할 때도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대화를 하면 시비할 일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래 지 욕심에 뻗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딴 사람은 기가 거슬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된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활불교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생활불교에 맞는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또 내가 직접 또 이제 청소년사, 복지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그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싶으면 여기도 저 보건사 복지 시설도 좀 있죠. 예, 이제 불교 스님들 중에 내가 부산에서 내가 제일 먼저 복지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4년째 하고 있는데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이제 불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부처님이 근본 사상은 요익 중생이라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 알았어요? 네. 내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고 그거 하시도록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행복은 누가 만듭니까? 내 스스로 만들죠. 항상 웃으면서 사세요. 웃으면 만복이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찡그리면 올 복도 들어오다가 도망을 가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항상 여러분들은 그래도 엄청난 많은 부산 시민들 중에도 선택받아서 이런 좋은 1300년 고찰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지요? 예. 예. 자, 행복하세요.